문득 갑자기 생각나서 노르망디로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6시 반. 연도는 세팅이 안 되는데 날짜는 D-Day. 그 날씨는 제가 렉스 앱을 사가지고 그걸로 지금 실시간 연동을 해봤는데 날씨가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뭐가 안 보여. 태양만 겨우 보여. 비보이 비 내리고 이거 뭐 안개라고 해야 돼? 비구름이라고 해야 돼 이거. 하여튼 뭐가 안 보여요. 기체는 스피파이어 이번에 나온 그첫 번째 목적지는 유타 해안입니다. 네, 6시 반에 상륙이 시작된 그 유타, 오마하, 골드, 주노, 소드까지 한 바퀴 돌고 끝내려고 그래요. 비행을. 지도에 따르면 여기 지금 돌출될 많이 돌출된 부분이 유타 해안인데 뭐 저건 벙커야? 해안이 매우 여긴 평평하네. 생각보다. 유타 해안은 뭔가 무난한 느낌. 그리고 오마하로 바로 직행하겠습니다. 라인 일병 구하기도 나왔던 해 뜬다. 아침이니까 해가 떠야죠. 불 끄고 아침이니까 비행등 다 끄고 어우 또비 와.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마하. 꽤 길어요, 오마하는. 워워워워. 러더를 너무 격하게 쳤다. 뭐가 안 보여? 네. 아침에가 뜨는 오마하 해안을 한번 날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해안, 이쯤부터 거의 이제 계획상? 계획상 오마하, 뭐야. 여기 지형 왜 이렇게 언덕이야? 계획상 오마하 해안이요? 상륙 예정 지점이? 유타는 되게 약간 모래사장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뭐지? 지형 생성이 에런가? 원래 진짜 이렇게 생겼나? 영화에서도 그렇긴 했지만 왜 갑자기 절벽인데 여긴? 이건 뭐 지형 생성이 오토니까 잘못 뭐야 이건 여튼 이상해. 그리고 아직 오마하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쯤까지 와야 이제 거의 오마하가 제일 구역이 넓었으니까 이제. 그나저나 참 도버는 참 영국 남부 나는 거 좋아해서 자주 나는데 날 때마다 참 날씨가 참그 지랄 맞아 이게. 쨍한 날을 별로 못본것 같아. 오마하가 끝나고요. 다음은 이제 골드해안으로 가겠습니다.
날씨 맑게 해서 한번 더 와야 될것 같네. 아유, 만피탈에서 250노트 이하로? 아, 몰라 그런 거. 지금 몇 시냐? 300노트가 넘었네요. 인생 뭐 있어? 그냥 달리는 거지. 오마랑 골드 사이에 방파제도 있네. 항구가 있네요. 어촌 마을이려나? 아우, 날씨 진짜 뭐 같네. 왜 이런 날씨에 날아야 하는 거지?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어우, 해안가에서 좀만 더 멀어지면 해안 안 보이겠다. 최대한 해안에 붙어서 가야겠어요. 이게 내비게이션 앱 없이 그냥 날려 그러면은 되게 악천후에서 방향 찾는 게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동서남북이야 나침반 보면 되는데 시각적으로 뭐 어디에 뭐가 있고 그런 거 기준점 잡을 만한 게 없으면은. 되게 뭐잘 하시는 분들은 계기만 보고도 잘 나시는데 저는 뭐 그럴 레벨이 아니라 눈에 뭐가 보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막 특히 최근에 이제 겨울인데 스위스는 얄프스나 이런 데 날다 보면 눈 몰아치고 되게 당황스럽더라. 마을이 사라지고 산이 사라져 갑자기. 뭐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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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제 들이박는 거지. 지금은 해안가를 끼고 잘 날고 있어요. 이제 거의 골드 해안이네. 나중에 실제 한번 찾아봐야겠다, 지도에서. 아니, 유타도 그냥 무난한 보이는 모래사장이고, 뭐 지금 골드도 이제 이쪽도 모래사장인데, 오마 쪽은 되게 뭐가 높아 해안가 위에 뭐 절벽 같은 게 솟아 있고. 왜 그런 건데? 이쪽도 해안가가 그냥 무난무난하네. 딱 오마 해변 쪽만 되게 참그 내리기 거시기한. 러더 치고 러더 왼쪽으로 치고 오른쪽으로 롤하고 이제 골드 해안을 지나서 준호 해안으로. 그러고 보니까 왜 준호 해안이 제일 늦었네? 상륙 타이밍이 8시? 왼쪽에 있는 골드는 7시 반이고, 오른쪽에 있는 소드도 7시 반인데, 뭐지? 뭔가 이유가 있겠죠, 어르신들의. 여튼, 야, 참, 무난무난하다. 물론 이 지형이 100% 맞진 않아요, 이건. 위성지도 기반으로 자동으로 생성하는 거니까. 근데 어느 정도 사진 기반이니까, 이유가 있을 텐데,
준호 해안이 끝나갑니다. 우상단 해안가에 움푹 들어간 지역까지가 이제 소드 해안이에요. 근데 뭐 여기도 뭐가 없어. 무난해. 한 마을이야. 오오오오오오오. 땅 보다가 부딪힐 뻔. 이 근처 해안을 한 군데 가봤는데 어디지? 그 몽쉘 미셀인가? 바닷가에 성당이 있는데요. 수도원 있는데. 근데 거기 갈때 가고 난 뒤였나 갔다 온 뒤였나 근처 이제 해안가에 갔는데 그 약간 대서양 방벽의 흔적이 있더라고요. 끝났다 이제. 소드 해안 끝났네. 그 대서양 방벽의 흔적이라고 함은 벙커, 콘크리트 벙커들 다안 부수고 남아 있더라고 이제. 표지판 붙어 있고. 들어가지 마시오, 그런 거. 이번에는 내륙에서 우측에 해안을 끼고 한번 오마하까지만 가보겠습니다. 느낌이 색다른데? 아, 지금 옵션은 하이 옵션이에요. 그래픽 옵션 하이. 이게 이상한 게다 미디엄 로우로 해놓고 그러니까 일부만 미디엄 해놓고 다 로우로 해놓고 이제 프레임 뽑으려고 했는데 제가 세팅을 한 거보다 그냥 기본 세팅으로 미디엄 아니면 하이를 해놓으니까 프레임이 더잘 나와.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뭔가 잘못 건드렸겠지 내가. 여튼 이제 준호 해안, 소드 해안을 지나 준호 해안. 평화롭구만. 어? 아니구나, 먼지구나.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어요. 점 같은 게 보여서 비행기인가 했는데 글래스에 뭔가 묻은 거였어. 어이, 무지개. 깜짝이야, 쌍무지개. 뭐지? 뭐지? 이 쌍무지갠? 와, 아름답구만. 어우, 그 사이에 해가 많이 올라갔네요. 그리고 한 바퀴 돌고, 이제 골드 해안을 지나, 조금 더 가면, 오마하가 나옵니다. 아, 날씨 진짜 참, 뭐 같다. 뭐 같아. 당연히 아래 오브젝트 건물들은 지금 2020년 기준이니까, 지도는 아마 2020년이 아니라 2018년인가 그럴 거예요. 빅맵. 3년 전이라고 들었어. 3년 전 데이터라고. 2년인가 3년인가. 뭐 현대 건축물들이죠. 현대 마을들. 뭐 타워 같은 게 있냐? 이게 대도시들이나 유명한 랜드마크들은 꽤 섬세하게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그 외의 것들은 자동으로 생성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좀 다르더라고 이게. 뭐야, 다 비구름이야 저거? 얼마 전에, 정확히 어제지. 어제 평양에 가봤다가 그걸 느꼈죠. 자동 생성이 나쁘진 않지만, 오, 참 되게, 그, 알고리즘을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뭐야, 이거, 왜? 오마 가니까, 비가 더 심해져. 해안가로 붙어야겠다. 연료? 연료는 얼마 남았지? 연료는, 오른쪽 하래. 안 보여? 연료
3분의 1좀 남았네요. 이게 연료계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위치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버튼을 누를 때만 그때그때 체크하더라고요. 그 매뉴얼 보니까 주기돼 있을 때랑 비행 중일 때랑 다르게 돼 있고 연료계 바늘이 아 바늘이 눈금이 뭐지 했는데 좀 납득이 가더라고. 옛날 비행기들은 요즘처럼 이제 세발 자전거식 말고 그 주위계 랜딩기어 있고 테일 기어 있어서 이제 약간 주기 상태에서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런 비행 상태보다는 기수가 들려 있으니까 아 뭔가 측정하는 쪽에서 기준면이 좀 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연료 탱크 자체가 이제 완전 뭐 구형이 수표 형태가 아닐 테니까. 네. 슬슬 오마에 거의 다 와가네요, 이제. 와, 진짜 내가 세팅한 거보다 그냥 하이 누른 게더 무난하니까 이게 뭔가 싶네. 에헤이. 자, 이제 오마합니다. 여길 지나면. 뭐지? 골프장인가? 아, 그나저나 날씨는 정말 적응이 안 돼요. 여기 더 가야 뭐야. 아, 이런 지형이었구나. 영화에 나온 딱 그런 지형 왠지? 좁은 모래사장 끼고 언덕. 지형이 자동 렌더링이니까 일부 부분이 그 뭐지? 지형보다는 솔직히 지형에 올라간 그 위성 사진 그 텍스처가 더 믿을 만한 것 같아 이게. 이쪽 해안가. 이제 오마 해안가 위를 날고 있습니다. 되게 그런데 신기한 게 바닷가 근처까지 집들이 있네요. 도로도 있고. 별장 같은 건가? 한번 내려가 볼까요? 마치 해안가 바로 옆에 이렇게 딱 올라가 있구나. 지형이 좀 많이 달라. 어쩌라고? 실제로는 이렇진 않겠지만 이건 뭐 도보 해협 절벽 보는 그런 기분이네. 되게 고저차가 심한가 봐요, 다른 하늘보다. 그러니까 해변이 좁은 거지. 모래사장이. 여튼 전혀 아는 것도 없고 비행도 못하는 사람이 대충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디데이의 하늘을 날아봤습니다. 아유, 이제 꺼야겠네.